자, 청룡이 오늘은 뒤에 20입니다. 어떤 내용 배웠나요?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묻고 답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요. 네. 오케이. 문장 스피킹 이번에 했고요. 어려웠나요? 네. 뭐 어떤 게 어려웠나요? 장소의 이름이 좀 어렵죠? 네. 자, 그 정도 장소의 이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네. 그래서 이 표현은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오케이, 그래서 the restaurant 한번 길어봤자 it it이죠. 어떻게 it이죠. 아까 그러면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It is. 그러면 it is는 비동사의 뜻이 뭐나 뭐가 있으니까 이다 있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뜻으로 문장 속에서 사용됐다면 it is의 뜻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It is의 뜻이요? 그것은 있다. 있다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를 사용했죠. 그 외에 하다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양념치도 있는데 비동사. 자, 그래서 이게 누가 그것이 있다 했는데 나는 묻고 싶으니까 it is를 어떻게 바꿔주면 묻는 느낌이 든다? is it 그러니까 그럼 where is it은 무슨 뜻이야? where is it요? where is it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그쵸, 그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어디 있는지가 아니고 식당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으니까 그것이라는 의미를 지우고 이 자리에다가 그 식당을 쓰면 되겠고 그 식당은 영어로 뭐다? The restaurant. 자, 선생님도 restaurant 발음, 스펠링 외우기 힘들어서 선생님은 restaurant의 스펠링을 외우기 위해서 레슨 네 타우 란트 레스타우란트라고 외웠어요. 네. 이거 타우 소리 날 것 같잖아. 네, 근데 AU는 힘을 합쳐서 AU가 붙어 있으면 무슨 소리 나는지 옛날에 파닉스한테 가르쳐줬어요. 이거 O 됩니다. O. 아, 예. 그래서 이게 레스토란트가 된 거예요. 얘는 AAR 중에 O 됐으니까 이런 소리 나고 있죠. 런트. 얘는 A 소리 나고 있고. 네. 자, 그래서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그 식당은 어디 어디에 있다 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 식당은 어차피 묻는 사람이 말을 한 거니까 이거 대답할 때는 당연히 무슨 기술을 사용하겠어? 무슨 기술? 암만 길어봤자 를 사용하겠죠. 너 같으면 안 그러겠냐? 그 식당 어디 있어요? 그 식당은 어디 있어요?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그 식당은 어디 있어요? 아, 그거 저기 있어요. 이러면 되잖아. 네. 우리말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안 만들어봤자 하니까 대답하는 말은 당연히 뭐가 있어요? 이거 안 만들어봤자 했는 뭐가 들어있어요? 대답하는 말에. 그쵸? 네. 뭐 자신이 없어. 그래서 대답이 It's beside the zoo. It's beside the zoo. Okay,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be 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beside the zoo의 뜻이 뭐니까? 그 동물원 옆에.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떻게 해요? 동물원 옆에는 어떤 이 언제야 어디야 누구야 무엇이야 어떤 어떻게야 왜야? 동물원 어디? 옆에. 그게 이제 생각나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러니까 이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어디에 이다야, 어디에 있다야. 어디에 있다. 그래서 얘 뜻은 두 가지 뜻 중에서 있다가 되는 거고 it은 뭐 대신 왔어? The restaurant.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말할 뻔했어? The restaurant is beside the zoo 라고 해야 되는데 네. 어차피 묻는 사람이 where is the restaurant 라고 물어봤으니까 the restaurant is 할 필요가 없이
도맙죠, 앞만 길어봤자. 네. 하마터면 어떻게 할 뻔했다고? The restaurant is beside the Jew. 할 뻔했죠. 식당은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아니요. 여럿이야? 아니요. 아니죠. 이치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 설명하겠죠. 네. 네가 얘기해봐. 얘 뭔데? 뭐뭐 옆에. 그 뜻은 뭐뭐 옆에고 무슨 신데? 이거요? 뭐지? 무슨 신데 이거? 앞제비 씨? 그래. 앞제비 씨. 앞제비 씨죠, 앞제비 씨. 앞제비 씨였어. 자, 앞제비 씨라는 별명이 왜 붙었냐? 원래 이름은 전치사입니다. 앞전자에 노우 치자 써서 중학교 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알고는 네. 있어야 되겠지, 이제. 네. 곧 중학생 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앞에 놓는 말이란 뜻인데 그러면 누구의 무슨 씨 앞에 놓는다는 뭐 얘기를 했죠, 앞제비 씨는? 앞제비 씨는 무슨 씨 앞에 놓는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게 무슨 씨야? 아. 이름 씨. 이게 무엇이란 제 누구 무엇 중에 하나죠. 무엇. 예, 뭐예요? 이름 씨. 그래서 앞제비 씨가 하는 일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더 이상 무엇이 아닌 언제 또는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꿔주는 게 누가 하는 일이다? 앞제비 씨 전치사. 앞제비 씨의 종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뭐뭐 안에 뭐뭐 안에 인 뭐뭐 위에 온 on 뭐뭐 뒤에 behind 뭐뭐 옆에 뭐뭐 옆에요? 응 beside 이런 것들 배웠죠. 네. 그 중에 동물은 옆에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ere? Is Is it? 여기 it 이니까 묻는 느낌 is it? 하면 되겠죠. 네. 그것은 동물은 옆에 없다 하고 싶으면 그것은 동물은 옆에 없다요? 어. 그것은 동물은 옆에 없다 하고 싶으면 it isn't? 그렇지. Beside the Jew. Beside가 어디 있나? Beside지. 아, beside가.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 누가 beside.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비동사니까 마침표 찍고 싶으면 it is. 아니다 하고 싶으면 비동사와 not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묻고 싶으면 순서를 바꿔주고 is it?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질문. Where is the restaurant? 묵게 한참 생각해.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이 식당 막 돌아다니는 식당인가? 걸어다니나봐. 그렇습니까? 아까는 동물원 옆에 있던 이제는 어디 갔나? It's beside the bank. 네, 만약에 은행 뒤에 있으면. It's behind the bank. 은행 위에 있어. 웃기겠다. 위에요? 어. It's on the bank. 은행 안에 식당이 있어. It's in the bank. 재밌겠다, 그치? 네. 들어갈 수는 있으면 좋지. 빨리 하세요. 에? 뭐합니까? 화면이 자꾸 꺼져요. 어? 화면이 꺼졌다고? 네. 됐지? 웨어 이즈 더 레스토랑트? 화면이 꺼지면 꺼졌다고 말을 하면 되지. 계속 꺼지더라고요. 지금 짜증나는데 근데 그래서 더 간... 안 노는데요? 이제는 아 맞다. 어? 그래서 뭐 식당 어디 있냐고요? Where is it? 아 식당 어디 있냐고요?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화면이 막혔어요.
Where is the restaurant? 죽었어. 이리 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죽었어. 이대로 죽었어. 정신이 안 돌아와. 다 돌아왔다.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It's beside the school.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슈퍼마켓 옆에 있습니다. It's beside the supermarket. 네, 만약에 서점 옆에 있습니다. It's beside the bookstore. Okay. Restaurant 2, beside you. Where is the restaurant 2? 뭔가 틀렸을 것 같아. It's beside the zoo. Where is the restaurant 2? It's beside the bank. Beside the school. 오, 다 맞았어. 아, 지난번에 틀려서 이번에도 틀릴 줄 알았고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잘했어.